이제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네, 30대의 이상훈이 벌써 그걸 챙겨봤는데 제가 40대가 됐네요. 시간이 진짜 빠르고 이 캡틴 포스를 보면서 느낀 하나의 감정. 신비한 동물. 와. 이거 아니지? 아, 이겁니다. 네, 상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들을 보여드릴 것인가?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파워레인저 캡틴 포스 피규어들 되겠습니다. 벌써 나온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네, 뭐 나름 조금 늦은 10주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 지금 뭐 레드, 블루, 그린, 옐로, 핑크 다섯 마리만 나와 있지만 그거 외에 뭐 캡틴 실버, 뭐 다른 에디션들, 그 다음에 뭐 빌런들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네, 천천히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파워레인저 캡틴 포스 원작은 해적전대 고카이저죠. 네, 2011년에 그게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12년에 방영을 했었습니다. 아, 정말 뭐 저같이 이제 후바마 세대들은 사실 그 뒤에 뭐 엔진 포스나 뭐 미라클 포스나 이런 거 사실 안 봤는데 이거 지금 캡틴 포스는 안 볼 수가 없어요. 슈퍼전대가 총출동하면서 우리가 좋아했던 후바마, 후레시맨, 바이오맨, 마스크맨들이 다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 또 챙겨봤었습니다. 네, 30대의 이상훈이 벌써 그걸 챙겨봤는데 아, 이것도 지금 나온 지가 10년이 돼서 제가 40대가 됐네요. 시간이 진짜 빠르고 이 캡틴 포스를 보면서 느낀 하나의 감정. 제작비가 겁나 많이 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간 34대의 그런 아, 파워레인저들이 전부 다 총출동을 하잖아요. 특히나 뭐 수트 같은 경우는 아무튼 뭐 덕분에 눈 호강했고 재밌었고요. 요즘에는 그 반다이 슈도 시리즈로 작은 걸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저도 뭐 물론 그것도 이제 예약을 한 상태인데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제 SHF 피규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6인치 피규어로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 그냥 이렇게 일괄 구매를 했습니다. 네, 가격은 뭐 말씀드리면 놀라실 거예요. 좀 저는 비싸게 구해가지고 네, 와이프가 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 말 못해. 나 진짜 말 못해. 뭐 보여드리면 일단은 옐로우와 핑크는 박스가 조금 두껍습니다. 이 안에 고카이 달인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좀 두껍고 요런 나머지 세 친구들은 좀 얇습니다. 대신에 따로 이렇게 또 네, 발매를 해줬습니다. 요거 사면 이제 한정판으로 요것들을 줬던 것 같아요. 네, 레드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좋아요. 고카이 레드라고 써있고 네, 우리나라 캡틴 레드, 네, 캡틴 마벨러스 네, 리더죠. 이런 식으로 안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얇은 네, 반다이 SHF 박스입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구성 자체가 뭐 나름 심플한 느낌이지만 이 네, 모바일 레츠도 들어있고 네, 캡틴 건, 캡틴 샤벨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원래 팔짱 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보면은, 네. 원피스를 조금 뭔가 오마주했다라는 생각이 가장 뭐 많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얘 지금 몽키디 루피가 약간 이 캡틴 레드 느낌이고, 뭐 조로가 약간 캡틴 블루 느낌이고, 그죠? 뭐 나미가 약간 캡틴 옐로 느낌이고, 뭐 그렇긴 해요. 괜찮네요. 다리에 조금 낙지 관절이 좀 있긴 합니다. 들어가면 좀 덜한가? 설 수 있어! 네, 좀 뭐 아슬아슬하지만 다리가 뭐 이렇게 조금 최대한 넣은 겁니다. 넣어도 좀 길어 보이긴 하네. 원래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더 길어 보이긴 하네요. 그죠? 허리 관절, 무릎 관절, 팔꿈치 관절들이 다 노출은 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마감들은 좀 좋고요. 그래요. 이렇게만 보기에는 뭐 살짝의 아쉬운 느낌이 이게 약간 뭐 10만 원대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 그만 사. 관절들이 노출되는 이런 액션 피규어들은 상상 이상으로 네, 관절들을 움직여질 수는 있습니다. 팔짱 낀 네, 요 느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유의 마벨러스의 팔짱 낀 이런 포즈를 따로 그죠? 팔 파츠를 넣어주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뭐 손은 총 11개가 들어가 있고요. 뭐 구부려지지는 않지만 이 모바일 레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너무 귀엽고 와, 레인저 키도 들어가 있어요. 빨간색 지금 봤을 때는 네, 캡틴 레드로 보입니다. 기본 자기의 변신. 네, 이렇게 보시면 접은 모습, 편 모습이 들어가 있고 그럼 이게 여기 구멍에 꽂히지는 않겠죠? 설마? 꽂힌다! 와, 미쳤네! 꽂히네! 이거 봐봐! 꽂히잖아! 미쳤네! 와, 여러분! 손톱만 한데 이게 됩니다!
너무 좋아요. 우와. 약간 모르겠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나 봐. 이렇게 귀엽고 좀 작아도 이런 게 요즘에 좋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캡틴 건과 캡틴 사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뭐 해적의 그죠? 약간 그 대표 무기 그 커틀러스 느낌으로 그죠? 네, 그런 칼인데 여기서는 네. 캡틴 사벨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해가지고 파이널 웨이브 해가지고 이거 칼 촥 하면 그걸로 촥촥 날아가지고 적 막 무찌르고 그러는데 이거 보면 이거 작은 부분 네, 이 캡틴 건에도 이렇게 여기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작게 움직여서 얘네들을 끼워주면 이렇게 안쪽에 레인저 키를 꽂아놓아 있는 이런 느낌들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총에도 하나 칼에도 하나 네 여기 꽂아 있는 느낌을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진짜 디테일할 거면 은색 말고 여기 레인저 키 쪽에는 또 약간의 도색을 좀 입히면 훨씬 더 디테일할 것 같긴 합니다. 캡틴 블루는 지금 뒤쪽에 보시면 그죠? 네 오도류가 하나 보이긴 합니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조금 뭐 오글거리긴 하지만 이 조 깁켄이 또 인기가 좀 많았어요. 쇼가나이 오레가 오마이노 히다리맨 났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리는 조금 덜렁거리는 느낌을 네, 지울 수는 없고요. 뭐 그래도 네, 이런 조형들이나 뭐 이렇게 도색 마감 처리는 완벽하진 않아도 뭐 이 정도면 레드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자신 캡틴 블루의 레인저 키 굉장히 작습니다. 제 진짜 새끼 손톱만한 레인저 키와 마찬가지로 캡틴 사벨 캡틴 건 모바일 해츠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좋네요. 저는 이거 작은 것들 요즘에 또 같이 이렇게 좀 전시해 놓을 때 바닥에 좀 이렇게 두면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또 이런 거 꽂혀 있어요. 그리고 요거 나머지 캡틴 포스 4명의 캡틴 사벨을 빌려와서 네 이렇게 5도류 네 조로가 3도류 했으니까 나는 5도류다 그래서 뭐 심지어 입에 물지도 못하죠. 다 살짝씩 네, 움직임이 있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레인저 키 꽂은 후의 모습들을 여기도 다 세팅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스. 자 그럼 이제 캡틴 그린은 뭐 또 어떤 자신만의 파츠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전투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캡틴 그린 네 하지만 많이 고치거나 뭐 개발을 하죠. 똑똑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이 친구가 다리가 네 괜찮습니다. 덜렁이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 뽑기만에 낙지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가 더 깔끔해 보이고 더 좋아 보입니다. 도색 자체도 더 오히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모바일 해츠와 기본 무기들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레인저 키도 네, 펼치고 접은 게 녹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 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이게 내비죠, 내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때 이제 후레쉬맨에 따졌을 때는 마그, 네. 여기 뭐 바이오맨에 따졌을 때는 이제 삐뽀? 뽀삐? 네, 그런 느낌입니다. 내비. 내비게이션의 줄임말인 것 같고, 네. 굉장히 뭐 호들갑도 떨고 하는데 캡틴 마벨러스가 이 친구한테 이제 닭둘기라고 부르죠. 네. 원래 원작에서는 그냥 새라고 아마 부르는 거, 토리 뭐 이렇게 새로 부르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더 재밌게 닭둘기라고 뭐 불렀습니다. 닭둘기, 너 여기에 잡혀와 있었냐? 날개 움직임 네, 잘 되는 것으로 보이고 네, 고개 움직임은 따로 없네요. 자 그리고 두꺼운 박스를 자랑하는 네, 캡틴 옐로우 되겠습니다. 네, 루카가 안에 또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뒤에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옐로우는 그 또 로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 때 사실 뭐 옐로우 래시 우리가 사라를 너무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사라에 비해서 뭔가 예 그런 임팩트는 좀 떨어졌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오 예뻐요 예뻐요 안쪽에 탑승 네, 하는 그 조타가 있는데 이따 보여드리고요. 네 마찬가지로 조금 낙지는 덜한 느낌이고요. 이런 식으로 네 여성형 바디를 채용을 해주고 있고 허리가 잘록하고 네 앞에 네 이런 식으로 볼륨이 있는
네, 옐로우 되겠습니다. 확실히 옐로우 자체가 그죠 여성형 캐릭터여서 좀 작습니다. 네, 작아 보입니다. 좀 그린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딱 맞춰봤을 때, 그죠? 허리를 뺄 수가 있나 봐요.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스커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스커트를 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추가로 고관절 쪽이 자유롭게 이렇게 약간 삼각형으로 이렇게 파츠가 분리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또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다리를 올리거나 할 때 자유도를 좀 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들어가는 것도 꽤나 신경 쓴 흔적입니다. 원래는 뭐 이것까지 신경 쓰기에는 그죠. 기본적인 네, 루즈 세 개 외에 또 이렇게 옐로우 느낌의 레인저 키가 접히고 핀게도 들어가 있고요. 그거 외에 또 캡틴 사베를 끈으로 그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멀리 원거리 공격을 하잖아요. 사실 칼이 근거리 공격이기 마련인데 그 느낌으로 칼이 기본 칼 외에 하나 원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는 칼을 양날검처럼 양쪽으로 끼워서 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네, 캡틴 사벨 쌍칼 루즈까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칼이 4개나 들어가 있네요. 자기만의 또 추가 파츠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게 네, 이렇게 달인이에요. 다 뜯고 나서 한 번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틴 핑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서 다리를 많이 올릴 수 있게 추가 네, 스커트 파츠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가 있네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핑크 레인저 키가 이렇게 또 접힌 거, 편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네, 이 여성형 레인저들은 이 캡틴 사베를 원거리로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막 날렸다 폈다 하니까 고개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아까 루카는 양쪽으로 꽂아서 칼을 썼다면 이 친구는 쌍권총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총을 두 개를 겹쳐서 쓰게 돼요, 아임이. 그래서 보면 건과 사베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 루카는 쌍칼을 쓰고 네, 뭐 아임은 뭐 쌍권총을 쓰고 네,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바뀌지만 그런 식으로 서로 무기를 좀 교환하면서 썼던 것들도 나름 이 캡틴 포스의 네, 그 싸울 때의 뭐 재미 요소라고 뭐 볼 수가 있겠어요. 요 친구가 빠지면은 아쉽겠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캡틴 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촐싹 맞고 방정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능력치나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한데 너무 좀 날티가 났나? 네,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막 그거 히어로들 막 그 전대 선배들 얼굴 막 붙여가지고 그 골드 암머 버전인가? 이렇게 붙인 거는 굉장히 조금 네. 좀 유치하긴 했죠. 약간 순정 많은 느낌이에요. 지금 다리가 이렇게 좀 끼니까 그죠? 네,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네, 요 약간 그렇게 여섯 번째 이 히어로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죠? 금색, 은색 막 이런 뭔가 정말 더 스페셜한 색깔들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 모바일러폰, 네, 모바일러치가 아니고 이 친구는 이렇게. 고카이 셀룰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키를 레이저 키를 반으로 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친 게 하나만 네 들어가 있어요. 접힌 거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넣어서 돌리는 게 아니고 넣고 나서 얘가 이렇게 촥 네, 로딩을 해서 변신을 했던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오 이렇게 굉장히 길죠, 그죠? 캡틴 스피어입니다. 캡틴 스피어가 들어가 있고 짧게 쓰기도 하고 길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요걸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삼지창 모양을 밑으로 접으면 이렇게 그쵸? 캡틴 건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까지 썼을 때가 그거 캡틴 스피어를 앵커 모드로 썼던 것 같습니다. 어? 얘 또 있네요. 캡틴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이 캡틴 레드와 캡틴 그린을 반반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고유의 색깔 느낌으로 바꿨던 거. 네. 오히려 뭐 구성들은 네. 스페셜 루즈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은 기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바일 해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성이 간단해 보였던 것 같고 대신에 굉장히 스페셜한 루즈라고 뭐 하면은 네. 이렇게 네. 빨간색과 녹색이 섞인 레인저 키가 또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수트들을 보면 캡틴 포스 자체도 뭐 단순 색깔만 다른 게 아니고 이 헬멧 자체는 디자인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녹색과 빨간색이 디자인이 다릅니다. 고글 쪽이. 그래서 뭔가 한쪽 눈을 약간 찡그린 듯한 느낌을 또 연출을 해요. 아 진짜 반반 잘랐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스페셜한 네, 피규어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또 있습니다. 네, 잔기아크의 총사령관 네, 왈츠 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친구도 굉장히 뭐 제 기억으로 막 약간 생각 없고 그렇지 않았나요? 그 1등 대장 아들인가? 그렇죠? 뭐 다른 루즈는 없습니다. 손 루즈만 추가로 조금 더 들어가 있고 예, 주먹진 손이 여기 안쪽에 보이시잖아요, 그죠? 여기 프릴 밑으로, 그거 외에 이런 식으로. 오, 약간의 그런 에나멜스러운 느낌도 조금 있고, 네. 블루 느낌이 또 반짝반짝하고 실버 느낌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나름 괜찮습니다. 네. 아, 끝도 없습니다. 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혹시 뭔지 아실까요? 바스코와 쉘리? 네,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이제 캡틴 레드의 뭐, 불알 친구인데, 네, 바스코. 이 바스코의 네, 변신 모습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양스러웠다. 네, 정직하게 싸우는 걸 보지 못하는. 네, 우와, 구성이 정말 좋습니다. 묵직합니다. 이렇게 두 마리나 들어있어서. 열어볼게요. 그 아카레든가 그 친구랑 이렇게 같이 그죠 원래는 한 팀인데 배신이잖아 배신의 아이콘 뒤통수의 아이콘인 바스코부터 보여드릴게요 변신하면 이렇게 어깨 쪽 무릎 쪽에 이렇게 금색 해골 장식들도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앞쪽에 뿔 이렇게 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들 약간의 그런 또 해적 느낌 그죠 그런 모자를 쓴 느낌을 표현을 해줬고 이렇게 위쪽에 그죠 목도리 같은 이렇게 퍼 같은 거가 또 들어가 있고 네. 이거 외에 이 친구도 무기가 좀 많습니다. 약간 이 캡틴 포스와 비슷한 느낌을 줘요. 실제로 폴드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히게. 네. 오 디자인도 네 실제로 캡틴 포스의 모바일 해치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총이랑 칼이 이렇게 이런 디자인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조금 다른 무기라고 하면 네, 요 트럼펫 느낌의 요 무기입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캡틴 포스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그 전설의 이제 파워레인저들로 변신을 하는데 이 친구는 여기다가 레인저 퀴를 꽂아요. 최대 다섯 개까지 꽂을 수가 있죠. 꽂아서 뿌 이거 불어가지고 여기다 쏙쏙쏙 들어가면서 걔네들을 소환하잖아요. 그렇게도 이 레인저 퀴들을 뭐 쓸 수 있다 하면서 얘가 등장을 했었는데 뭐 최대 10명까지 나오지 않았었나요? 막 두 번 써가지고 아무튼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 맞는 네, 레인저 퀴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요 트럼펫 모양만 들어가 있고 가장 뭐 네 좀 짠한 캐릭터 네 쉘리 들어가 있습니다 쉘리 왜 얼마나 항상 쪼그려앉아 있어서 네 힘들었을까요 초반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원숭이 느낌이고 뒤쪽 위쪽에 보시면은 네 엉덩이 느낌 표현도 돼 있고 약간 요 친구는 액션 피규어가 아니고 레진 재질이에요 그래서 고개 자체만 네 이렇게 떨어졌다가 붙일 수 있게 되어 있고 얘가 왜 목이 떼지느냐 네. 바스코가 정말 네,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했잖아요. 네, 요렇게 요 목걸이가 요렇게 껴주면서 이 루즈 자체는 혹시나 네, 약간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얘가 캡틴 레드와 이제 같이 있을 때 자폭을 시키잖아요. 이걸로 자폭을 시킵니다. 나쁜 놈. 네, 원래는 데리고 다니는 진짜 뭐 파트너, 네, 뭐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얘는. 자, 그러면 네, 요걸 한 번씩 꺼내볼 때가 왔습니다. 다른 수집가분의 그 수집품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 캡틴 포스들이 실제로 여기 안에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게 아,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수소문해가지고 네, 중고장터에서 요 친구들 다 구한 거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네, 핑크와 옐로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캡틴 포스 자체가 그 수트 액션들도 너무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옛날 추억을 회상할 수 있게 뭐 바이오맨, 후레시맨, 마스크맨의 사실 비중은 크게 높지 않았지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시리즈였어요. 색감 좋다, 색감 좋아. 마지막 캡틴 레드의 고카이 다리는 조금 더 다르게 생겼죠. 이거 뭐 조립까지 해야 되네? 오호, 이런 식으로. 하, 이게 지금 약간 위치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요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멋있지 않나요?
대표로 네 일단 레드를 보여드리면 앞에 봤을 때 아 지금 네 뭐 선실 내부다 캡틴 킹 내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고무 호스들 연결들 그다음에 조타 장치가 굉장히 네 크죠 네, 센터에서 요 장치를 이렇게 운영을 해주고 밑에는 네 이렇게 키높이 발판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네 기본적인 모습들 네 앞에 있는 뭐 시그널들 마크들 다 비슷하고요 장치가 좀 작죠 작게 돼 있고 특히나 여기 보시면 뭐 악셀과 브레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발 딱 놓는 발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는 앞에 앉았을 때 까만색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돼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네, 본인 자리 네,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마크 뭐 핑크는 핑크색으로 마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 한번 또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하면서 알았습니다 이 여성형 친구들은 그 달인에 앉을 때 여기에 앉을 때 그 파츠로 교환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자연스럽게 앉힐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세팅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놓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또 막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예쁘고 캡틴 포스에 관련된 피규어들을 쭉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이 친구들 보여드렸으면 또 메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캡틴 킹과 뭐 수호신 이런 친구들도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뭔가 예고를 하자면 DX 시리즈기는 하지만 네, 일반판이 아닌 뭔가 예, 이렇게 커스텀된 예, 작품이라는 거를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Tonight. We're passing off to the stars tonight